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전기차 충전 관련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긍정적입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태조 이방원 안에 속하는 섹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은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뭐 벌써 1%가 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충전을 하는 이 부분들이 좀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급속 충전에 대한 이슈가 워낙 큰 상황이고 뭐 이제 한 5년 이내로는 휴대폰보다 더 빨리 충전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유가 올랐을 때 기름값 엄청 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싼데 아무래도 충전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폐배터리 시장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원래는 이제 인프라 충전 쪽을 더 집중해서 원래 보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2030년을 기준으로 이 완전한 완성차 전환으로 좀 넘어가게 되죠. 전기차. 그래서 네. 해당 부분에 대한 성장 모멘텀에서 좀 같이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당 기업들의 실적들이 또 유의미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뭐 적자를 유지를 하거나 좀 어려운 흐름들이 있었는데 흑자 전환들을 대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선두주자로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ESS까지 좀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높은 성장성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실적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아모그린텍을 좀 보겠는데요. 네. 일단 오늘 단연 이 충전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좀 주가의 탄력적인 흐름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눌리다가 네. 이제 이 이평선의 장기평선 흐름들도 좀 교체가 되면서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이제 단기평선들도 굉장히 쏟아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추세적인 좀 변화를 그려주고 있다라고 좀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맨물때까지는 좀 충분히 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동안 우상향을 하다가 네. 이제 오랜 기간 좀 주가가 빠졌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평선의 흐름들이 지금 교체가 다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에 주가의 위치를 잡게 되면은 굉장히 좀 큰 폭의 수익을 좀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수 이슈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워낙 강력하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이쪽 테마를 좀 이끌었던 선두 주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여기 매물대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워낙 급등을 좀 강하게 하면 빠르게 좀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위치는 좀 낮게 만드는 부분인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똑같이 눌리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평선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4,000원, 600원 라인 때만 좀 견조하게 기간 조정 통해서 위치만 만들어주면 이것도 이제 정배열 만드는 초입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최근의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탑픽 종목 하나 확인해볼까요? 네, 그래서 포스코 ICT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가격적인 탄력도는 아모그린텍이 가장 빠를 겁니다. 뭐 전망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네. 리포트도 오늘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좀 위치 에너지가 이 종목보다는 좀 높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후발로 따라가더라도 차근차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해당 이 종목도 이제 단기 매물대 상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뚫어주면 아마 7,000원, 7,500원부터 8,000원 라인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이 열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1호 전기차 사업자를 가지고 있던 기업으로 이전에도 이런 전기차 충전소 이슈가 있었을 때 단연 대장을 했었던 그렇죠.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부터 있어서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붙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이제 로봇이나 물류 쪽에 대한 신성장
사업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업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제 이 팩토리라든지 이런 거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이제 로봇이라든지 물류 쪽에 대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사업들이 붙어주고 있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는 6,1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목표가는 7,4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4,900원으로 가격 제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테마 업종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이야기를 드렸는데, 포스코 ICT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저희가 종목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